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. 아날로그와 현재의 디지털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임영기 작가의 기획 초대전이 전남 곡성에서 열렸습니다. 임 작가의 섬진강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과 현재가 만난 전시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전남 곡성에 있는 강빛 H 갤러리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임영기 작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빅데이터라는 기획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섬진강의 물과 돌, 꽃 등 자연 그대로의 아날로그와 현재의 디지털 감성이 어우러진 사진 작품 총 34점이 오는 5월 30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. 이번 전시는 섬진강과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을 한 겁니다. 근데 섬진강을 제가 아날로그 필름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방의 전시도 지금 2층은 아날로그적이고 약간 그 흑백 사진 이미지로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. 복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2층은 현재 디지털 사진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어떤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한 그런 이미지들로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임 작가는 유년 시절 섬진강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의 어린 과거의 시간과 현재를 돌이켜보고 작가의 느낌과 상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아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. 이 강빛 H 갤러리는 기획 전시를 하는 데고요.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 장르의 미술가들의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. 이 강빛 마을은 처음에 은퇴자 마을로 테마를 갖고 만든 마을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술 마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에 20동의 집에 다 다른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서 또 숙박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숙박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.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또 예술품들을 또 함께 하면서 신체적인 안식과 또 정신적인 어떤 평화를 함께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곡성 강빛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명 미술가들의 회화와 조각, 사진과 설치 미술 작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20여동의 숙박시설인 펜션을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더 없는 힐링을 선물하는 예술마을로 재충전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. 작가의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의 파편들이 모여 새롭게 재탄생된 작품들은 지친 일상을 어루만져줘 진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